태음 그런 고로 태음은 태음이 위기행기여 삼음이라. 삼음이라 캔도 꼭 삼음뿐 아니라 삼음이라 캔도 안 되겠나. 육이 육기인데 그게 다 합쳐야지. 예. 그렇죠. 요거 삼음이라 가는 건 왕이라 태음이기 때문에 비위가 음이기 때문에 삼음이 가는 거지. 이게 이제 어디 삼음만 딱 떨어져 양의 음향이 합해가 있는 게지. 그게요. 양명자는, 양명자는 위안이겠나. 그런데 양명이라고 또 딴 거, 딴 것과 내시와 삼음삼음 합해가 있는 게지. 양명자는 표예오. 표라 맞게. 예. 비비가 표를 하니까. 그지? 예. 오장 육부지 해라. 오장 육부 받았단 말이야. 오장 육부 이걸 말하면 동심으로 바다가 지구 아니겠나, 그죠? 그렇지. 동심으로 창구가 지구 아니겠나. 이놈을 이제 생겨주는 기고. 그래야만 이거 쉽거든. 그래야 될 긴데, 이거를 내가, 여러분 내가 여기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그 친구 알아들은 이거 따위가 아니라 이 구판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여기에 힘이 잘 안 가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설명을 해서, 이기가 있고, 이거 이기다. 요거, 요를 삼음이라 가는 건 뭐, 뭐 아니라, 석 달아 이래 보자. 삼음, 삼명 합하면 6개월이거든. 그 삼음이라 그 엄마 가지고 행하니까 이거든. 언제든지 합하가 있는 거지. 석 달, 석 달 가자. 석 달 가자, 열두 달이다. 그런 쪽으로 어부려 봐야 되지. 와가는 거 아니라, 이 지구락하는 건 유형체이기 때문에 표현이지만, 기락하는 건 유형체가 아니다. 말로서는 잘 안 된다. 잘 안 되니 상상하라 할 때 그 비유하는 거지. 그래, 해봐라. 또, 여귀지 행기여. 그게 때문에 여귀지 행기여 사면이라 했구나, 요 어부지, 그제? 예. 저쪽은, 저게 누가, 누구? 저 서서 있는 사람 저 누구? 요 바위 느린데, 요, 가상 온더라. 그렇기 때문에, 삼음만 할 게 아니라, 삼양도 한다, 이 말을 했겠다, 그지? 예. 그래. 그래, 삼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귀지 행기여 삼양이라. 그지? 예. 장부가 가진 기경이 장부와 가까운 자, 경락을 다 여기에 있거든, 그제. 봐라, 여기 우주 공간을 말하도록 해도, 경이라 강에, 막, 강이라 가자. 강, 낙동강, 금모, 금모강, 무신강, 무신강, 꼬린 게 있다. 연락돼가지고 바다에 안 들어가나. 예. 그러기 때문에, 장부가 가진 기경이 수기의 양명고로, 그거 봐라. 장부라 가는 건 바다 이게 제일 장부 아니겠나. 낙동강 금모가 무신가 무신가 그건 경락으로 쪼이가지고 바다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 장부는 바다겠지. 장부가 가진 기경이 수기의 양명고로 양명고는 그걸 좀 해야 되겠나. 그걸 잔잔한 걸. 요거는 경은 큰 거리고 큰 강이고 그런 거로 위위 행기 진행이라 그래가지고 위가 그냥 작은 요런 걸 강 이제 다섯 강 있다 가지라. 네. 작은 걸 요놈이 해가지고 강으로 들어서 다섯 강이 있다고 요래 해가지고 바다 들어가는 거 이 거기다 그 소리 아니겠나 이거지. 근데 위위 행기 진행이라 이르지. 예. 사지 부덕품 수고 없기로 사지가 수고의 기운을 얻을 못한다모네. 원원이 생기도 있고 수고기도 있지. 우리 수고 안 먹으면 안 되거든. 그지? 생기 그놈이 수고를 쏘아가지고 자료가 되지. 사지가 부덕품 수고기고로 이리색. 엄도이는 유형차이겠나. 육체. 엄도가 분리. 건골 기우이기 무기 이생고로 불용이라. 그거
확실하냐. 오늘 처음 듣더라도 고래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석해. 아하, 이게 그 소리구나. 아, 이게 이래구나. 그렇기 때문에 와 비위 창고라 하는 거야. 창고가 지구 이게 창고거든. 지구 이거. 지구 이 창고에 전부 다 나오거든. 따라서 생계 그림이 들여서 지구에 담아가지고 동식물에 전부 다 보내주거든. 그제? 그림이 그 창고란 거거든. 여기도, 여기는 뭐, 폐라, 이거, 뭐, 자연, 뭐, 간이라, 이것도 중국의 워이라 하는 게 그 소리라. 중국에 다 대산, 숭산, 화산, 뭐, 이렇게. 와, 그것도, 이거 가지고 워이라 했겠다, 이거. 오행, 이거, 근거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읍어가지고 해석하면, 이 지구 내에 떠날 도리가 없고, 이 허공 내에 떠날 도리가 없어요. 우리도 그거 하나이거든. 그래 생각하자. 여러분 그래 생각하자. 그래 생각해야 되지. 그래 안 하고 이거 하면은 만날 섞을리고 섞을린다. 걔 삼엄이라 하는 게 그래 알아. 섞다라 하면 그만 돼. 12개월 따기면 6개월, 6개월 따기면 그거. 12개월하고 의명 아니고 6개월하고 의명 아니고 3개월하고 의명 아니가. 그런데 삼 보면은 생 여기 주관이 다르지. 요 고사리거든. 예. 그거를 이미 총마타가 있거든. 그제? 예. 그래 보면 이거 쉽다. 그래 보면 쉬볼 뿐 아니라 우리 이것도 보면 그대로 이상한 통한 거든. 그제? 그러기 때문에 이거 비비가 포림명이라고 하니 이거 대구의 서문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참 이거 알았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았다. 알았는데 그거를 1년 밑에 3년 동안 20년이나 우리 같이 지그리 샀거든. 20년 지그리신 인간 지그리지. 그런데 허락하는 거 우리 내 간혹 이야기할 때 이 속국 선생한테 간혹 같이 뭐 그 많이 배우던 나는데 예, 그가 예. 이랬거든. 예. 우리 멸시했거든. 하다가 문열이 하고 나하고 그래 도하고 예. 난 뒤에 나는 그 전에부터 요래봤고 문열이는 중간에 만나는 요래 볼 수도 있고 이래 볼 수도 없고 보통으로 지냈고. 예. 그래, 그렇겠네. 나는 이래봤고, 예. 문혈이한테 이래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 문혈이가 나한테 걷는 거지. 당장 이거, 어시오, 이렇게 돼. 그런 친구하고 할 때, 요거 양명경에 많이 말했다. 양명경 여기. 여기 말하니, 자네 왜 여기 그래 안 오? 왜 그래 안 오? 여기 와서도 간혹 그런 친구 있었다. 카이 어시오 이 양명 이거 아 참 그런 걸로 꼭 먹고 그런 것만 알겠네 사시 마타가 했다 하는 거 참고로 가는 것도 아 그런 것만 비식하다 이거네 그러기 때문에 요거 이거저 이거 들면 다른 것도 다 그렇다 이거 불미 좀 해주고 들어놔라 그렇지만은 그 헌여인도 그만이카대 그만이카대 가람 하나 다스렸는데 나섰거든 가람 다스렸는데 가람 군제가 그때 2인했다 2인 처머니 보지만은 그래도 가람은 나섰다 하니 우째 말하는데 가람이 가람이라 하는 건 참 인상수도 안 되고 부자수도 안 되더라 자기도 해봤거든 그래, 내 말이, 내 화제를, 그때 이제 치료 중이다. 이거 이제 내가 가늠하가지고 좀 달아갑니다. 웃긴 거지. 이거 왜 여기지? 뭐, 가냐고, 이거. 이인 문제 해가지고. 이래 발발 때라. 그래, 그 뒤에 자기는 그래도 얼라가지
봤지만은 그래도 뭐 이래 보거든. 그때는 그 화재를 그래도 이해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동안에 문열이가 이만큼 이래가지고 나를 이래 보거든. 그때 전에 가남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의인 군제하고 뭐 또 하엽도 그거 들었다. 하엽 연잎벌이. 네. 그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이 사람은 그 왜 그래 내놓고 싶어서 내가 참 많이 생각해서 샀다. 그런데 그럴듯 하더라. 그때 하엽도 그 찌리려서 연잎파리. 연잎파리 그 처열대로 한다. 처음은 이거 연건도 여타가. 네. 근데 하엽도 였고. 그때 하엽이었어, 그때는. 그거 참 그럴 것 같더라. 그래, 항복하더라. 이거, 이런 걸 가지고 화재 약거였지. 딴 거, 딴 거 없거든. 이거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하면 양성을 가만히 보고, 아, 여기 이래니 이것도 꺼다 붙이 안 되겠나. 이것도 안 되겠나. 그래, 머리가 열리지. 이거 내용을 완전히 그래, 봐. 하면 약이 안 따라, 아, 머리가 안 나온다. 이거 머리가 또 열면 약성을 가만히 볼 때, 아하, 이게 안 되겠나, 요럴 때. 있냐, 그래, 나온다, 이거. 양명정, 이거, 분명히 좀 연구해봐라. 또, 비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가 다 들었다, 그게. 처음 오기 동안에. 이거 여러분들, 이래 좀 잘 생각해라. 가서 한번 생각해보래. 여기가 말든 거,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구절구절 가만히 하고, 아하. 이게 왜 오늘 이렇게 휴가를 하는 거야? 천국이 있다면, 모자에 죽기 때문에, 고장이 있다면, 또 이것도 그렇뿐 아니라, 삼초도 고장이라 했다. 그거는 삼초, 이거는 그래도 형체에 있는 거라 가지고 말하는 기고, 삼초 거는 무형이다. 그것도 고거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와 비슷하다. 유무에, 이거는 유의 고, 저건 무의 고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거 유를 한번 잡고 저 유를 보면, 아하, 참, 그런 기적구나. 이래 어버리면, 이거 어불린다. 어불리면, 그 하나, 물건이 하나 되는 것 같이 된다. 그래 하면 흔들리든 하지. 흔들리든 안 한다고 다 놔주는 건 절대 아니다. 시기가 있는데, 왜 되노? 이거 왜 됐든지 간에 분명히 좀 연구합시다. 이래 해가지고 이체는 우리가 아까 각 18억 하는 그런 건 모른다. 그런 건 지금 이 지구사가 아는 양반이 한 양반 있을지도 모르지. 우리가 모른다 말. 그런 거는 참 확연리야. 시청 8원이라는 사람이 알겠다. 그래. 18일도 아까 3월에 가는 그 뭐냐 하러. 그래. 3월에 가는 공 해석이 나올 기라. 그 오늘 그것도 못 가거든. 3월에 가는 그거는 참 많은 게 아니라 그 허선생 할 수 없다. 연구 안 하건 아니다. 항복했다. 참 그거라는데 내가 할 이유가 있다. 그 전원을 가면 차 한잔 죽이나 말기나 했다. 또 자기는 소주가 좋다. 부자다. 약은 안 팔아도. 나는 자기보다 낫거든. 못하거든. 소주도 형편도. 간혹오면 나는 그래도 어른이께, 우리 선생님이께, 초석 때든 점심 때가 점심 때거든. 예. 점심 때만 그래도 뭐 밥도 해드리고 이랬거든. 너무 영감은 그래도 저는 그냥 우리 형편이 전부 다 가로운다. 전부 다 가로운다. 나는 또 가로우는 생기가 없다. 까지 가로울 건 뭐 있노?
조용히 마실 때에 손이 마셨다고 켜가지고 죽내 오면 죽고 밥내 오면 밥 주고 이럴 일이지 뭐 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한 번 왔는데 손이 그때 문열도 있었어. 문열하고 서희가 조절 묻는데 그 집에는 가만 지고 그전에도 부자거든. 그러니 구슬을 하는데도 일부러 이래 밀어가지고 각서한다. 아주 열 그루 아주 가늘게 서리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양육도 좀 하고 이러거든. 우리는 그래 안 하거든. 이만치 눕혔는데 이러고 하니까 그래. 그전 같으면 안 그랬는데 그날 그 곡선 우리는 문열에서 가난한 사람이고 나도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묻거든. 자기는 그 때문에 하거든. 내가 이제 가만 보니 대인님이 우리 문열하고는 자연 그 뭐 나한테 오면 뭐 참돔이면 참돔 뭐 내오면 참돔 먹고 뭐 아무거나 뭐 하는데 저녁에 왔는데 손님 왔던데 국수가 또 이래 발이 이래 내가 그 후에 뭐 해봤자 그 뭐고 기랄 그 깨가지고 일생 그거 빨간 근데 그 장하고 내가 보자 저희는 어떻게 괜찮거든. 우리는 잘 먹거든. 지하고 그만 자기가 머리 카든지 간에 먹던 놈 안 먹어. 그래도 한 그릇 다 먹어. 이제 그전 가면 저희가 명이 달라졌다. 그하고 그 뒤에 문열하고 맞춰 한번 가니 저 집에는 가니까 참 아닌 게 아니라 칼국수 아주 잘게 살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양념도 뭐 소고기 양념에다가 이래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래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아 가지 마라. 내가 자네 온다고 내가 불어 이랬다. 아무 때 가니까 자네가 국수가 이만치만 하더라. 한데 그 먹고 뭐 계란질에 서리 가지고 넙득하니까 두쪽 놓고 자 간장에 이렇게 봤자 파서리 가지고 쫑쫑 서리 가지고 그 배가 없더라. 그거 내 먹을 때 달리 먹었다. 나는 참 이래 했다. 그날 이거보다 내 더 달게 먹었다. 항복했다는 소리. 그냥 모든 거 있다 항복했다 이 소리 했다. 이 사람아 그걸 보고 내가 그날 달게 먹었다. 그런데 나는 불을 익히는 거는 자네한테 내 항복했다 이게 다 좀 먹었다고 달게 먹습니다. 그래 둘이 의식에 삼아 그 뒤에는 주집에 가면 참 우리 상빈대집을 했다. 그럴 뺄게 없는 게 좀 알거든. 양병용 이런 거 말하니까 입을 떡 버리대. 전에는 그래 하는데 원래 이런 거 이제 들어보기는 들어봤나니까 하고 그때도 18개로 가는 이유는 내가 항복했다. 이건 내가 모릅니다. 아느냐 말로도 하고 해석해 낼 기거든. 삼엄이라고 하는 그거 행겨 삼엄이라고 하는 그거 태엄이 있기 때문에 삼엄이라고 했거든. 역행겨 삼양이라고 했거든. 합행기거든. 고래기 분명히 나오거든. 예. 18개 요것도 고래 분명히 나올 기거든. 오늘 그 안에 그 해석 안 되거든. 여러분들도 이거 좀 연구해라. 오늘 이거 이게 전부 다 합해가 있다. 다른 경로 전부 다 합해가 있다. 봐라 우주 생성 이것도 봐라. 전부 다 동식물이 지구 이거 안 있나? 우주 생계를 가지고 덮으시고 안 있나?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유형체기 때문에 유형체는 전부 다 지구와 맞고 무형체인 생계는 천년 광명이 그에 맡아 있거든. 그래. 그러면 우리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이 공기, 이 소천지에 또 고려가 있거든. 오늘 이거 좀 연구해봐라. 연구하면 그중에 다 열량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해피로와 삼엄고 가는 건 이 태엄경이기 때문에 삼엄을 갖다 붙이고 역행기와 삼엄이라 해도 이렇게 했거든.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오늘 이거 큰 자료다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소문을 좀 완전히 해석했다 하자. 그래도 18일 모린다. 18일 안 하는 사람 별로 몰라. 한 번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와, 72일에 18일 딱 빼가지고, 72일, 18일 신화사파면, 신화, 니나사파면 72일이 되고, 90일에 18일 빼면 그 72일이거든. 이게 반드시 소년 곧도 들어가서 지나. 뭐, 여러가지 요가 여기다. 그건 모르겠어. 그건 생각하다 모르겠던데. 다른 거는 생각하면 되게 어울리대. 예. 어울리는데, 그거는 아주 안 어울리대. 봐라, 수락하는 것도 의망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는 이거는, 한일자 이거는 하나뿐이다. 이게 이제 처음이다, 하나. 둘은, 둘자는 둘이다. 서희는 말이지. 서희도 음향이거든. 요 둘일 때 음향이겠나, 그제? 요 태극이요. 요 동정이거든. 서희는 말, 서희도 음향이거든. 인류가 서희거든. 너희는 음향이 아니고, 삼사가, 참, 일삼이 서희거든. 봐라, 오는 음향 아니고, 이삼이 오거든. 하나도 음향이 없다. 숫자도 전부 다 음향이다. 그런 거 보면 그 의미하는 게 하나도 없다. 봐라, 이런 상대 없지. 이는 두눈 아이가. 삼은, 요 봐라, 하나하고 요거 두눈하고 의미하니까. 사는 봐라, 사는도 여러분, 요 일하고 삼하고 의미하니까. 오는 일하고 사하고 의미하니까. 하나도 안 그린 게 없다. 육은 일하고 오하고 합병되거든. 그 중에 양주의 음이 있고 음주의 향이 있지. 예. 또 태음모냐로 태양모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음향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기 때문에 삼팔목이거든. 삼은 양이고 팔은 음이거든. 일육수도 거기거든. 일은 양이고 육은 음이거든. 그제? 봐라, 어디 없는 게 하나도 음향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유무합해가 있니? 뭐 이거 의망한 건 뭐고? 성정이 다르지. 보면 생장수장 오장 배신 비관신 사실을 합해가 있거든. 그 성능이 다르단 말이지. 의망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주장하거든. 생장수장 요런 거 중간 전부 다 역할을 다 하거든. 그게 참고랑 가겠나 이거? 우리도 그런 게거든. 이제 이래 연구를 좀 하자. 이래 연구를 해야 우리가 한방 이야기 되지. 지금 뭐냐로 뛰고 이래면 한방 이야기 하나도 아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우연히 소문 학교는 이걸 가지고 우리 참 표시를 하자요. 오늘 저희 이분이 오늘 새로 왔거든요. 어? 새로 왔는데 어? 오늘 이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 저는 새로 왔나? 예. 어디서 왔노? 대전에서 왔거든요. 대전에서? 그 대전에 있다가 학교로는 제 그 한 6년 밑에 됩니다. 서울 경희대? 예. 그 요번에 요 저 동의대학교 그 한인과대학 병리학 교수로 왔습니다. 아, 병리학 교수로 왔구나. 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 하니까 자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약도로 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네. 아하. 그래, 오늘 처음 와서 들이 어떠노? 잘 모르겠습니다. 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 뭘 알겠겠나? 예. 잘 몰라든다 말할지라. 잘 몰라든 말인지. 지금 우리는 그래도 글자로 해석해가지고 이래 모아가지고 그래, 어시오, 이걸 이래 하니까. 그래도 얼리지만은, 처음인지 오는 사람은 잘 안 들리기라.
대개는 좀 그럴 것 같기도 하나. 영 어리다 안 잡히나. 워낙에 불민해가지고요. 아, 점차 좀 어리다 좀 잡히면 자주 나오게 여와서 여와 이실세. 네, 이제 여기 여와 있으면 자네 혼자 와 있나 가족이 전부 다 왔나? 다 와 있습니다. 다 와서 그래 우리 여기 교수는 우리 여와는 한의사 하면 돈이 더 벌리지. 여 실제 얼마 안 받거든 그제. 받지만 한의사 하면 뭐 그보다 월급 받는 거 하면 낮게 받는데 해보니 잘 안 팔리더라. 또 그뿐 아니라 우회되었던 이간에 한의학을 우리 철저하게 좀 연구하자.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한의학은 철저한 한의학이 아니거든. 오소 들으니 어떠노, 오소? 예? 오소 들으니 머리가 흘리지. 그래, 이거 왜 됐던 이거냐. 일반에 그게 보고를 해서 머리를 열어라. 우리 머리 여자. 이거 오늘 이거 골수다. 이거 머리에 열리면 다른 거는 전부 다 따라간다. 사시에는 좀 맡아가 있거든. 생장, 수장. 이놈이 생장, 수장을 전부 다 맡아가 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고장이나 갈병이 더 있나? 창고로 갈병이 더 있나? 이는 유형체. 삼천원 또 고장이나 가는 건 무형의 고다. 이거 고 형시 알면 삼천 무형의 고도 형시 알 거 아니겠나? 그제? 예, 예. 이래 하면 고 이거 알기 쉽고 이거 되게 또 통용이 된 영 통해진다. 반드시 비위 이거는 참 고장이나 갈 수 있어. 창고로 갈 수도 있어. 삼천도 그렇거든. 삼촌은 무형으로서 네. 사진 밖에 어디 하나도 관련 안 한 거 하나도 없거든. 이거 우리 그래 연구하자. 예. 여기 뭐 올 때는 그 친구도 안 보이노. 월담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네, 월담. 월담 왔나? 안 보이네. 춘호도 안 보이네. 예. 네. 예, 오늘 추노는 안 왔네. 추노 왔나? 안 왔습니다. 안 왔지? 예. 그건들은 그래도 꽤 열려있는데, 열리는 군이 그것 좀 와가지고 분명히 좀 알아들어야 좋은데, 이거 요산도 안 오고, 남극도 안 오고, 봐라. 골탄 이제 머리가 열리지. 확실히 이거, 연구 해가지고 개척하자. 오늘 그거 들으니까 그럴 거 같지? 예. 그래 하자 우리가 이래. 예. 그래 알아가지고 우리 개척을 하자. 석주 저 친구는 맞는 말도 안 하더라. 좀 말 좀 해라. 석정입니다. 석정. 석주. 석주 말. 확실히 이거 개척해라. 예. 개척해라. 이거 개척하면 약것도 약성도 개척이 되거든. 그래 어부리면 이 힘이 별로 흔들릴 리가 없거든, 그제? 그래 우리 어부리자. 예. 오늘 양명경 이거 처음 양명이 표리 비위맥인데 우지 사주가 그러십니까? 그거 맞지? 이 지구를 가지고 또 표준을 해보거든. 유물을 합하거든. 지구 이님이 하나만 기운이가 아니고 전부 다 기구다. 또 지구 이기, 거기다가 이제 경력이라고 하는 이거는 도랑, 또 요 지구에 요 모래알 하나서 나오는 요거는 색 모시관이랑 가겠나? 네. 그래가지고 지하수로 이래 나오는 거는 겨일, 낙이랑 가겠나? 네. 큰 거 이거는 그냥 가이랑 가겠나? 바다 저거는 해. 청과 이겠나? 그제?
그런 쪽으로 고래 이래 어부리면 이것도 하하 이거 땅구멍 이게 모세관이나 안 가라 이 그거 아니겠나 그제 예. 여기 이제 건덩지 하나 몰개알 하나 거기 배가지고 지하수 나온 그거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제 그래 어부리면 아하 이래 해상하면 아하 이거 이런 길이구나 아 이런 길이구나 피부에는 어떤 조직이 있고 육에는 어떤 조직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거 어떻게 하겠구나 상상할 일이지 고 봐라 요거 아니오느냐 그냥 양성을 딱 볼 때 아 요놈은 피부에 조직 잘 가는 거구나 요거는 혈관에 가는 거구나 요거는 육에 가는 거구나 요거는 근에 가는 게 다 오고 있거든 뭐 꼬래꼬래 우리는 될 거 아니겠나 근데 약에 그놈도 신경에 가는 놈도 있거든 다 신경 신에 무용세에 가는 놈도 있고 유용세에 가는 놈도 있고 그래 약이 다 그렇지 우리는 뭐 덮어놓고 십전 대파당 써라 뭐 청화탕 써라 이카지 말고 약에 그놈도 무형에 가는 놈도 있고 유형에 가는 놈도 있는데 유형 요에 잘 가는 놈도 있고 요 잘 가는 놈도 요 잘 가는 놈도 요가 잘 가는 놈도 있거든 그래 그런데 또 신경 약성도 위신경에 잘 가는 놈고 요에 잘 가는 놈 요가 잘 가는 놈도 있거든 그래 이놈 기운이 그거 가는데 기운만 아니라 신경도 그 합해가 있거든 언제든 정의신이 그럼 요래 갈 때 요래 가고 피부 갈 때도 그거 다 신경이 다 있거든 피부 가는 약도 정의신이 다 합해가 있지 그냥 정의신이 아픈 거 아니거든 근데 요게 잘 가는 기운을 가지고 요게 잘 가는 정의신이 있지 약으로도 안 그래? 예. 피, 혈, 육군 걸 다 고려도가 있거든 양성도 고려가 있지 요 조직도 고려도가 있지 정의신도 고려가 있지 그래 하는데는 은평양비 그게 이제 그거거든 청상통조하는 그거거든 그거 이외에 짜다 있겠나 봐라 그래 어부리면 이거 한방 이야기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차라리 기억하는 쪽으로 쉽지 그런데 요새 사람은 기억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방 이야기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이 되어 있는 거를 그만 기억하게 돌아가 버려서 그 원통 하던 말 차차 안 되겠습니까? 그냥 우여대대 우리 여러분들은 개척하자 예. 오늘 이만 하시지 어? 오늘 이만 하시지 그럼 그 뭐 저 회원은 그게 백지 서버세 먹으려고 그래갖고 서버세 몇 걸지 가지고 참 실제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서버세가 몇 개 있거든 참 서원생님 회원이 많이 좋아지셨디다 그래 인자 많이 좋아졌다 예예 인자 자주 웃기도 하고 농담도 예상하고 하는 거 보이 인자 조금 부어지고 있겠더라 예, 좀. 실제가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걸렸거든 우리는 우연히 치매증에 걸리지마자 치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예 병기가 걸리거든 일날 돼요. 잠시 쉬는 동안에 경험하는 거 이야기 하나 해버리지 않는가? 네가 요새 어떤 환자 맡아서 해본 경험 이야기 한번 해볼까? 예. 한번 해봐. 그 여덟 살 묵은 무심합니다. 그래. 이놈이 그 병이 좀. 여러분들이 다 들으라고. 여덟 살 묵은 무슨 말아. 그래. 그 병이 흉악합니다. 이 뇌 안에, 뇌 간부에 종양이 생기는데, 그 뭐 암택이지.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머리 뇌 안에 종이 생겼구만. 예. 아, 그래. 그거, 저, 자리가 나빠서 뛰낼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자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라서. 저, 위험한 자리. 수술을 할 수 없다. 아.
이런 겁니다. 그놈이 증세가 나타나는데 증세가 나타나면 어떤 데가 나타나나? 두통이 오고요. 이제 토하기를 시작합니다. 토하기를 잘하고 잘하고 두통도 잘나고 토하기도 잘하고 또 차츰차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한쪽 편으로 한쪽 편에 솔직히 말을 잘 안 듣고 예 그래 좀 비실비실 휘둥휘둥 걷다가 시려지고 예 넘어지고 인장 기고 8살 먹었님이 예 그리고 차츰 난폭해집니다. 아. 이 조급해지가지고 지 뜻대로 안 되면 부모라도 막 손이 나가고 까치 뜯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저 선생님 이런 경우의 애가 예 하나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는 지금 8살은 머시매인데 제가 지금 보는 애는 8살은 기집애입니다. 자네가 보는. 예. 기집애인데 야는 요산이 지금 말하는 그런 정수가 초정에 나타날 때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저 서울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요산하고는 달라서 그 부위가 수술할 수 있는 부위가 되었답니다. 뇌에. 뇌 종양인데 그 이제 부위가 수술될 부위가 돼 가지고 끊어내거든요. 끊어내고 난 뒤에는 요산이 말하는 그런 증세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찌 되는 거 아니라 간하고 비장이 종대가 와요. 비장 간이 붓는다고. 비장하고 간이 많이 부었었습니다. 양쪽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배가 아직 고창이 있습니다. 고창이 있고 그런데 여는 이제 그런 했기 때문에 무슨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팔 다리가 힘이 없다든가. 아 여기 그래 여기는 다 나한테구만.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아직 낫기는 나았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런 증수는 이제 안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말이지. 그 이제 약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항암 하는 그 옳지. 약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가 못 이기냈던 모양이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간하고 비장하고 종대가 왔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 수술을 금방 해놔로 갔다가 또 비장 종대 간장이 부었다고 해서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가 이제 검사만 하고 이제 방법이 없다 이런 내부를 놨는데 그 상황하고 그런데 이제 애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요 얼굴 이쪽에 꼭 실핏줄이 거미줄 친한 거 아니십니까? 거미줄 친한 모양으로 이렇게 일어나가가 있고 입술은 헬갛고 그 창백합니다 애가. 그 원래 둘이가 예. 하나 수술했고 하나 수술 안 했고 예. 수술하는 분이니까 원하는 분 그렇고. 예.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소수가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전에는 이게 좀 없다고 가자. 반드시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거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거든. 현 씨가 그렇고 우리 사람 머리 쓰는 게 모두 그렇거든. 모두 그래가지고 참으로 예전 평안부사 할 때 그들 그것도 원래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제. 그럴 리 없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태상으로 이실 때에, 태모로 이실 때에, 반드시 다 이래야 되는데, 그제? 봐라, 경락은 환주불로라 했나, 그제? 환주불로라 하면, 돌아가지고 한 군데도 정지해야 한다, 이 말 아니겠나, 그제? 예. 환주불로라 한다 할 것 같으면, 종양이 이실 리가 없어, 그제? 다른 데도 종양 없을 거 아니겠나? 그런데, 어제 어른네 둘이가 머리에 종양이실 때는 그 기운이 환주하는데 매우 올라가요 그런 거 아니겠나? 예. 그게
또 우리 한방적으로 말하면 이체로서는 봐라 기체 혈흥하면은 이저저저 그 종지 안 되나 기운이 맥히고 피운이 맥히면 피가 활동이 안 될 끼고 기체 혈흥 어리렁자 기체 혈흥하면은 반드시 종이 되는데 그건 오양이 종양이 돼 희죠 아 그렇게 했나 예. 기체 혈흥 되면은 종양이 돼 효이죠 그런데 이는 종만 되어가 있을 때는 기체 혈흥이 아니라 신경계통에 기운이 맺히실 것거든 종만 있을 때는 그렇죠 기체 혈흥 정기신에 기운이 맺히가서 그래 이제 이미 종양도 안 되고 이래 들어가 있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거는 어른일 때 반드시 이 기운이 울로 올라가서 환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그제? 그거는 그 모친이 반드시 짜증을 많이 냈다든지 성을 많이 냈다든지 노력을 많이 했다든지 노력만 해줄 것 같으면 반드시 이 최고의 있지 신경을 많이 써야 안 그렇겠나 이거지? 그래서 정기신이 유통이 잘 안 돼서 그래 종양이 났다 이래야 보겠나 우리 한방의학은 그제? 그러니 그거는 말이지 요새 우리가 흔히 써보므로 전관 같은 거는 어떤 거 아니라 정기신의 신요경에 어떤 담님 요놈이 와서 꼭 누지리거든 그제? 요 누질 때는 와 경기정충 건만공은 그 먹고 전간불성은 요민이라 했지 네. 전간불성은 요 담이란 요님이 요래 꼭 누지리거든 네. 정신이 어머나 하다 요님 속고 빗기면 또 괜찮거든 여기에는 큰 탈이 없는데 이님이 들어서 장애를 일받거든 네. 그렇지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방의학은 이것도 볼 뿐 아니라 이거를 많이 처치를 하거든 그지 네. 이거 그래 하면은 이거는 그래 하면 되거든 혹은 치료가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담은 없는 바는 아닐기라 기운이 올라가 따라 올라가시니 그런데 담이라 하는 그것도 없을 수는 없지만 정지신에 신경이 약해가지고 그게 종양이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 지금 요산이 말하는 거는 처음에 잘 토하더라 또 어떻더라 그래가지고 폭각해지더라 폭각하는 건 뭔가라 이 실이 크니 이 신경의 영향이 여기만 할 게 아니라 범위가 넓어지거든 넓어지면서 여기에 이를 때 두위 천국 장경병이거든 예. 여기가 경청해야 돼야 태양이 밝아서 중간에 잘 토하고 여기 토하는데 여기가 이럴 때 상 중화가 좋을 리가 없거든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소수가 나오겠다 지금 이제 우서 지금 한 말은 수술했단 말이야 해신이 수술해도 여기 이제 종양은 가리 알정이라도 수술한 요래 조양할 때는 기운이 울러 올라가서 그 신경에 조양이 됐거든 이걸 끌어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신경 전체가 못 살았단 말이야 조양될 때 벌써 이 못 살았는데 신경 수술했다 해도 이 못 살아나거든 여기에 못 살아나니 온 전체 파급이 될 밖에 더 있나 그러니 이런 소수가 나고 이런 소수가 났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한방지하고는 다른 거 없이 청상통중밖에 없다. 그제? 왜 그런가 아니라 청상통중하면은 자연히 정기신이 살아날 밖에 없다고 그래 믿을 밖에 없거든. 안 그렇겠나? 그렇지? 네. 청상통중하는 데는 은평양비 시기 가지고 그저 그래 해볼 일이지 꼭 된다 갈 수는 없거든. 그제? 네. 또 방법은 그밖에 없거든 아 그렇겠나 정기신을 살려서 상주하러 유통시키는 그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그 그런 요즘 대개 이래 종양 나는 거 보면 어. 그 소문에 그
영기가 부정하면 여거 육리하여 내생 옹절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럼 영기 부정이라고 하는 그거는 여거 육리라고 하는 역에다. 예, 근데 이제 영기 이름을 보면, 영기 얘기 보면 아마케도 위보다는 정기신이 조금 더 예민하고. 그렇지.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보면은 짜증을 내는 것도 예. 옛날처럼 그것은 대노나 이런 거는 별로 넣고 초조증. 그런데 지금 이 얼라가 짜증내고 뭐 던지는 그거는 우리와 어른과 다르다. 어른이라고 하는 건 뭐 생각을 해가지고 잘 안 될 때 추위 되게 불만이 생기거든. 그럴 때 하지만 저 원래는 그런 게 없거든. 없는데 이게 지대로 활동할 때에 활발히 안 다니게 예, 던지는 예, 게지 예. 지가 불만이 나서 땡기는 건 아니거든. 그 말하자면 청상 통중이 늘대 그런 게지. 그렇지. 예. 그렇지. 그거 뭐 어른들 뭐냐라 성내고 이런 건 아니거든. 예. 그저 이게 가다가 익하니까 익하는 게지. 성내고 뭐 분내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게 이제 윤희가 잘한대요. 그렇지. 아, 제가 드린 말씀은 예. 그 어린애한테 직접으로 그런 바로 병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태병 같거든요. 근데 산모가 애를 가져가지고 종양이나 이런 거 온다 할 것 같으면 옛날 사람 가마 요새 사람 마음 쓰는 게 안 다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 쓰는 거 모양살이를 제가 어린애를 가진 그 엄마의 마음 쓰는 모양살이를 상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아마칸다케 해도 이런 게 많았는데 의감중마에도 보면은 대경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크게 놀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실제 자기가 놀래는 기지 일 자체가 커서 많이 놀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정기신이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요즘 옛날 병하고 좀 다른 병이 안 나오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말이지 확실히 칠정 이것도 이거 할 때 있고 이거 할 때 있고 이거 할 때 있고 이거 할 때 있는데 예. 지금은 여기 우리 사람들은 보면 전체가 그만 합한다. 실정이 뭐고 이래 어불리가 하지. 예전에 사람은 성낼 때 성내고 짜증낼 때 짜증내고 이런데 지금은 이게 막 두루반복이 된 것 같아. 이거 두루반복. 두루반복이 된 것 같아. 두루반복 됐는데 이거를 분간할 수는 없고 예. 그 소소 나는데 울러 올라가는 기운이 많으나 알로 내려가는 기운이 많으나 떠내는 기운이 많으나 어디 봐야 어디 건데 잘 기도가나 예. 잘 사대나 이런 현상 보고 짐작할 일이지 불미는 모르거든. 예. 그런 쪽으로 어부리 가지고 서볼 일이지 다른 일이 없을 것 같다. 예. 그래서 걔가 나타나는 정수가 얘 뇌 종양을 수술을 했는데도 애가 보면은 심간에 우리 있거든 얘가. 그렇지. 심간에 우리라 하는 건 그럴 때 더 있나. 심간이라 하는 것이 이건요 군주지만은 여기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복음이 되거든. 예, 예. 그러니 여기에 우리 생길 빼기 더 있나. 예. 심간이 우리 생기니 비장이 간장이 예, 종대복을. 예. 그거 여러 말거든. 이렇게 봐라. 심간에 우리 힐 때 간이라 하는 건 우리 말을 봐라. 언제든지 뭐든지 그냥 생기 출입하는 거는 간에 제일 영향이 있다 이런 게거든. 네. 그러니 생기 출입할 때 심이 활동하니 이님이 간에 염증이 힘빼게 되냐 이게 맥히거든. 네, 말하자. 예, 예. 이래 맥히가 있으니 천상 울기 날 때가 없거든. 그러니 이거는 청상통증 온라를 하는데 그 소수 봐서 울러 떠는 거는 알로 이러고 우리 또 많을 때는 통교를 시키지 말고 없지. 그건 천상부대라 은평을 시키지 말거든. 은평 양비를 하는데 봐서 청상통조로 하면서 은평 양비를 봐줄 밖에 없지. 이래 볼 밖에 없지. 그거를 지금 현재 꼭 나선다 갈 수는 없지만은 나선은 소위원은 그래 잡을 밖에 없거든. 그제? 예. 나선은 소위원은 그래 잡을 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시험 해봐라. 그 잡기는 그래 잡을 밖에 없거든. 다른 예. 아무것도 없이. 그래 잡아가지고 치료를 한번 해볼 밖에 없지.
그럼 두 달 해봤는데 차츰 더 저 몸을 잘 못 가누고 해서 그 참. 어? 두어 달 했는데요, 선생님. 차츰 좀 심해진다 말입니까? 예. 그래, 두어 달 하는데 지금은 처음보다 지금 더한 것더나. 이 더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습니다. 옳지. 머리 아픈 거 많이 괜찮고요. 옳지. 올리는 게 조금 잡힙니다. 옳지. 완전치는 안 하고. 그런데. 그런데 몸을 더 못 가누네요. 몸을 더 못 가누라. 아, 그러면 울로 떠는 거는 조금 나았는데 이 몸이 잘 안 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건 너무 알론이라서 이게 영위가 소통이 안 돼 그런 거 아니겠나. 그래 봐라. 상중하를 청상통중 온하를 하면서도 동시에 영위를 좀 많이 봐야 안 되겠나 그제. 지금은 영위를 좀 힘을 봐야 되겠네. 그래. 영위는 먹은 거 아니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 혼자 그거 이래 니루는데 이래 니루니 이거는 좀 했는데 이게 이제 배설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 여기에 좀 주의해 봐라. 예. 그런데 여기에 주의하는 데는 어떤 게 주의하는 거 아니라 영위에 대해 가지고는 무엇이 제일 주관을 많이 하는 거라 토가 주관을 많이 하거든. 비위가. 그제? 네. 그제 비위가 많이 하지. 네. 비위가 많이 하니 비위는 해결하는 그게 비위에 이거 많이 통하는 게거든. 뭐 무슨 해결한 거 갈근 해결한 거 그런 거를 이거 영위는 거기에 영향이 많이 있거든. 살기에 많이 있거든. 살기를 또 보는 동시에 살기 보므로 보고 또 이제 신경 선 안 볼 수 없거든. 간. 예. 신경 선을 보면서 위토의 육의 선포를 좀 시험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다. 안 그럴 것 같으나 어제. 예.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주로 말하기를 간의 생기, 선 그거 안 볼 수 없고 또 위 안 볼 수 없거든. 그죠? 영. 예, 예. 영은 또 위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이런 게 거기에 조금 시험해보자. 선포를 한단 말이야. 몸을 잘 못 쓰니까 이 폭한 게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어? 몸을 잘 못 쓰니까 난 폭한 게 더 심해진 것 같답니다. 그래. 몸을 못 쓰니 난 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그런 원래들은 그냥 그게 없거든. 없는데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게 가깝지 않나. 지가 익하는 게 이게 이게 자연으로 그래 되는 게 이게 지가 뭐 인색해가 하는 건 아니겠다. 이게 유통이 잘 된다면 알겠는데 이놈이 겁이 해가지고 익하는 게 익하는 게 되는 게 이게. 그래? 예. 그러니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것도 안 볼 수가 없고 청상통중도 안 볼 수 없는 동시에 영위를 조금 좀 봐줘라 이거. 하. 그런 데는 신경 선 안 볼 수 없거든. 신경력은 안, 더거든 봐야 되고, 신경력도 볼 뿐, 신경선도 봐야 되거든. 그제? 신경선을 보는 동시에, 영위의 습기, 그제? 소통 잘 안 되는 거. 암만 해도 영위의 습기 없을 수 없거든. 그래가지고, 선포를 한번 해봐라. 또, 영기를 보는 데는 아무리 간다 카더라, 비위 안 봐야 안 되거든. 네. 육이거든. 또 육에 관계 있게. 지금 저 요산이 이야기하는 애하고요. 어. 지금 제가 보는 애하고 확실히 비슷하네. 그렇다. 비슷합니다. 그 저 대개다 보면 이게 태백인 것 같거든요. 어. 태백인 것 같은데 소문에 그 양기자는 번노적 장하고 뭐 혈우로 상이라 뭐 이런 걸 아니십니까? 그렇지. 그런 소수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건 자연의 글밖에 더 있나? 자연의 글밖에 번노적 장이지.
벌로득장이나 그런 거는 어른들은 벌로를 하고 예, 어른 저놈은 지대로 안 해도 벌로가 생기고 대비고. 그렇지. 그러니 이제 영유를 보는 데는 반드시 피육을 다 봐야 되거든, 그게. 예. 그래, 피육을 보는 동시에 간 조직 전통을 안 할 밖에 없, 할 밖에 없지.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예. 그래, 하는 데는 참 오장육구, 피혈육구인 거를 그대로 봐야 안 되겠나, 그제? 다들 이래 협정을 해가지고 시름시름 그걸 기들여보자. 그러지. 근데 위에 됐던 이거는 청산통중원하락 하는 그거, 오장육부를 총 다 봐야 되겠네, 그제? 그런데 청산통중원하, 이거를 청산통중원하, 이래, 청산통중원하, 이래도 볼 수가 있고, 청산통중원하를 합해가지고 좌우를 동시에 봐야 될 수도 있고, 안 그렇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청산통중원하를 하면서 동시에 좌우를 다 봐야 될 것 같다. 안 그래도 우리 해봉에 청산할름도 있고, 그렇지. 통중할름도 있고, 예. 원화할름도 있거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청산, 통중, 온화 동시에 좌우를 다 봐야 할 것 같다. 그, 그럴 게 돼 있나, 그제? 네. 네. 자, 그리고 통중에 봐도, 또 온화에 봐도 이슈도 안 볼 수도 없고, 네. 모든 걸 다 봐가지고, 실금실금 해보자. 자, 이게 이제 그전에는 이런 소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이래는 이런 소스가 날 뺄게 없어. 복잡하거든.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소스가 청상 통중도 해야 된다, 좌우도 봐야 된다, 뭐 수도도 봐야 된다, 뭐도 봐야 되는 이거 복잡다단이거든. 지금 세상이 그런 것 같아. 예. 그래, 우회되네. 이런 걸 하되, 또 이런 소수뿐 아니라, 다른 소수를 다르되, 어떤 소수는 청상도 하고, 통중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대부분 청상, 통중, 온화도 하는 동시에 영이 다 봐줘야 될 것 같아. 예. 보통 사람이라도, 보통 사람이라도 그래 해야 이거 뭐 되지. 그저 이래가지고 요구이다 요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덜 될 것 같대. 어부리 가지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그래가지고 한 대사 한 열을 그걸 자꾸 기재를 봐가며 그래 할 필요 없어. 그, 그렇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 생각합시다. 그저 덮어놓고 할 게 아니라, 그 관찰을 분미해야 돼. 아하, 요거는 어때서 나오는가, 안 그렇구나. 이거는 어때서 나오는가, 안 그렇구나. 내가 이래 하니 이런가, 안 그렇구나. 이래 해보자. 하는 동시에, 그저도 하고, 함부랑 할 때 청상 통중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된다. 이런 이사로서 총괄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아. 뭐 저런 소수뿐 아니라 아무 소수라도 사람들이 전부가 다 복잡하거든. 뭐 하나도 복잡한 한 데가 없어. 전체가 복잡하니 지대한데 그래 뭐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아. 그래 우리 주의해서 무신 소수든지만 그럽시다. 보자 먹고 해라보자. 아이고, 그런 소주 좋다. 그 희한한 소주, 이런 소주를 자꾸 넣어서니, 큰일이야.
자, 이거 모두 찾았나요? 시작하겠습니다. 황제 문알, 족 양명지 매개 병은 오 인여화 하고 문 모금즉 측연이 경 하나 종고 불이동 하고 문 모금이 경은 하야오 원문 기고하노라. 고맙다 회원장. 이거 우리가 이거는 참 조장명맥이나 이갈거든. 조장명맥이나 이갈거는 양명토 아니겠나 그게? 예. 양명토. 이거 이제 조장명지 병에 이래 하는 거는 이 성질, 병 나타나는 성질 아니겠나? 예. 이런 거를 그저 덮어놓고 오인여화라 읽고 하지 말고, 조장명은 성정부터 우리가 해야, 아, 이런 게 나오겠다. 조장명 성정은 어떠니 이런 소수가 나오는가 보다.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으나, 그제? 예. 예. 그러면 조경명이라고 하는 거는 다기다혈도 하고 중앙 톡이 있다면, 그지? 예. 또 이놈은 오장에 참고 있게 많이 해야, 역할을 많이 해야 내보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기다혈이라고 하는 말도 생기거든. 또 이놈은 말이지, 조경명 토이다 말이야. 토라고 하는 건 또 기운도 말뿐 아니라 습기도 좀 있거든. 그제? 예. 섭기도 많이 있는 동시에 조경명 위 읽거든. 그러니 이놈은 그렇기 때문에 사지그 정도 갖다 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영위를 볼 때 조경명 위를 안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게? 예. 해기 가는 그런 거 보면. 예. 그냥 그런 쪽으로 먼저 머리를 떡 써가지고 한번 보자. 조경명지 매기. 조경명지 맥이 맥자 이거 여러분 봐라. 맥자는 생기라 했다. 생기 요 혈관이라 가지 마라. 맥자는 생기라 했지. 그러면 요 생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었나 그제? 봐라. 생기가 그럴 때 맥, 조경명의 위토는 유섭이지. 유섭. 유섭은 환생토 토생금 해야 호흡이 맞을 거 아니었나. 그러기 때문에 조경명지 맥이 조경명의 생기가 이 말이지. 그 생기가 병이 들면 사람을 싫어해요. 또 화를 싫어해. 봐라, 이놈이 지가 본래 다기다일 한 기거든. 다기다일 하기 때문에 오인여 화를 해. 이거 생각할 일이지. 이거 오인여화를 꼭 말로서 왜 안 그렇게 했나. 이거는 정말 좀 어려울 것 같지. 봐라, 반드시 사람이라 하는 이거는 벌써 조경명맥이 병이 들 때 이 사람이 우리지 서인은 아니다. 그제? 예. 우리 사람들은 이건 남을 싫어 걷는다. 남을 미워 걷는다. 또 지가 이럴 때 반드시 저 사람 올 때 싫어 걷는다, 미워 걷는다. 그게 참으로 옳게 된 사람은 사람 오는데 조합을 낀데, 이거는 우리 성질이 못 남기다. 이게 이제 이거 우리 사람이다. 우리들 이 중생들이다. 그러므로 해서 오인하거든. 사람을 싫어 걸어. 지거도 결단도 있고, 저 날 뭐라 갈란가. 이런 거, 오인여 허락하는 이거는 반드시 자기가 닭이 다이라는 거 아닌 것 같으나, 그제? 또, 오인여 할 때는 이게 반드시 자기 자체에 유섭이 좀 부족한 거 아닌 것 같으나, 그렇지? 예. 오인여 하, 사람과 다 뭐, 불을 지르거라. 문 모금적 척이라 모금을 들으면 깜짝 놀래. 봐라, 목이라 하는 건 목급 토제. 목이라 하는 건 뭐가라 성달이 뭐가 아니겠나 이 하는 거. 또 이런 소리가 모금이 아니라 그게
성달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거 이런 것도 모금이고 성달하는 소리에 들을 때 깜짝 놀란다 해도 안 되겠나? 예. 그래? 그러면 이똥 문 모금이라고 나무 때리는 소리에 좋아가 깜짝 놀라게 하지 가지 말고 성달하는 기운에 푹 하는 이런 소리 푹 하는 이런 소리도 모금 아니겠나? 그래? 그런 쪽으로 의구려 보자. 모금 나무 소리도 하고 푹 하는 소리도 푹하는 소리도 오인 여와 여 같았거든. 그렇지. 푹하는 소리. 그런데 들으면 처견해. 처견이라고 하는 건 이거 뭐라 놀라는 것도 아니고 섭섭하니 섭섭한다. 요 척자 한번 보자. 요. 고고고. 척자 그 뭐래. 겁낼 척자고 한번 찾아봐라. 그 뭐렇게 해놓은 척자는 여러분들 이럴 때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 저거 이의 일선학은 어딥니까? 신방비네 힌다. 보자. 예. 내 탈 있지. 아, 여기 있습니다. 신방비네. 예. 신방비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이지. 여섯 일곱 여덟 한번 찾아 그래. 뭐라겠노? 공경할 척, 어? 공경할 척예. 어. 그 다음에 두려워할 척이구만요. 두려워할 척. 그래, 여러분이 두려워하라. 또 두려워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보자. 그 오른쪽, 왼쪽 그 위에 있습니다. 거기야. 아, 척. 경야라 이겼네. 공경할 척. 예. 두려워할. 공경할 척, 척추척이라 두려워할 척, 또 먹고. 두려워한다. 누구는 이렇게 했네. 여기야. 요거. 할. 할. 예, 두려워, 할. 아, 할. 석, 척, 양. 아, 요거. 석철약, 석철약, 여무구. 예. 아, 이거 겁내는 것도 비기타고, 예. 또 공경하는 것도 비기타고, 공경하려고 하는 건 어른들한테 가면 머리를 다 이러거든. 예. 또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고 어른한테 가는 것도 쭈그리거든, 쭈그리. 쭈그리고 두려워하고 또 조심하고 그런 것 같다. 자, 그러면 문 모범적 척은 거기다. 두려워하고 쭈그리고 걱정하는 것 같고 이런 거 이거 봐라. 오인 여화가 목소리 쑥 나오는 기나 이거 하는 기나 그제? 다 비슷하네. 그런데 처견하다 이 말이지. 처견이 경, 그 놀란 게. 종고 불이 동이라, 북, 종, 저 소리는 꿈지기도 안 해. 봐라, 종고 저거는 북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간다 해도 둥둥하다. 종도 둥, 간다, 종소리가. 코는 둥둥 순하다. 목 탁 하는 이 소리가 뭐다가 종은 뚱 한다. 예. 그런데는 아무 기경에 없단 말이지. 종고 불이동 문 모금이 경은하여 모금은 들을 때 놀라는 건 왜 그러냐. 또 대답하면 눈 물어봐줘. 그렇게 했는 거. 기백이 대활 양명자는 위맥야라 위자는 토야라 고로 문 모금이 경자는 토목겐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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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십니까? 이게 기백이 대가로다. 양명자는 위맥이라, 양명은 위어 생기다. 위자는 토해라, 위는 토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금적 경, 목극토라 이 말이지, 그제? 목극토라 하는 건 이거 뭐고 봐라. 반드시 목이라 하는 건 이거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라. 이게 성달을 한다. 성달을 많이 하면 목에 유수이 말라진다. 또 그 동시에 가물에 해서 유섭이 경기가 되거든. 따름으로 딱 가기 때문에 유섭 이님이 반대하겠나. 그렇지. 유섭 이런 성질에 딱 하면 이게 덜 졸기거든. 예. 너무 강하고 유하고 그래 문 모금적이라 그만 목금토라 이래 넘버리지 말고. 예. 목금토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을 보거든. 예. 그게 그냥 목금토 이래 해가지고 알았다 하지 말고 목금토로 목은 어떤 성질이고 토는 어떤 성질이니 목금토로 내는가 없다 이것도 우리 생각해야 되지. 그만 목금토로 넣는가 보면 재미없을 거거든. 그제 위자는 토해라 고로 문 모금적 견이라 토는 오목이라 그래 답했네. 재활 기 오화는 하야오 기백이 왈 양명은 주육이니 기 맥이 혈기 성하니 사 객지 즉 열하고 열심 즉 오한이다. 그래 이것도 이런 거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오화는 왜 그러노? 기백이 가로되 양명이 주육이라 했지. 그러겠다면 해지타이라 하는 게 여기가 소가하겠나. 예. 그냥 만들도 해지라 하는 건 이거 보고 캔지 딴 거 아니기라. 기백이와 양명자는 주육이라 기, 맥이 그 생기에 혈기가 말해. 딱이다이라 했지. 예. 딱이다이할 이거는 그저 넘고지 마라. 이게 위가 오장육부를 살리내려 하니 음식물을 전부 다 소화해야 될 거 아니었나? 그러니 네. 닭이 다이를 당연한 그렇게 했나, 그제? 네. 그러면 닭이 다이를 이래 내버리지 말고. 네. 그냥 기열이 성이라 사객지저, 거기에 사가 오면은 열이 날 뻑이 되었냐? 지가 본래 기열이 성한데, 차부님이 와도 반해 많이 날기고, 서부님이 와도 반해 많이 날기라. 그제? 네. 사객지저, 거기에 사가 또 주인 손님 오면 열이라 열적 열심적 오하라 그제.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하라 하는 이거를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지 자체가 닭이 다 혈이라 그제. 그러니 사기가 나오니 기운이 발산이 많이 될 거 아니었나. 그러므로 해서 오하라 이러네. 예. 그제. 예. 근데 오하라 하는 이것도 그저 내버리지 말고 한번 생기 가지고 그럴 거 그따 익혀야 우리가 응용에 나올 거 아니겠나. 그래? 그래 또 해보자. 재월 기 오인은 하여 기백이 왈 양명이 골즉 천이 원하고 원즉 오인이다. 그래 제가라도 그 사람을 싫은 거는 그 사는 건 왜 그러노. 기백이 왈 양명이 골이라 양명이 골이라 하는 거 이거 봐라. 물로 올라가는 것도 없고, 알로 내려가는 것도 없고, 좌우 이거 모두 부득기서 하는 게 그런 아니겠나. 정상적으로 이래 내어 하는 게 있는데, 이래 올라가는 것도 없고, 알로 내려가는 것도 없고, 옆으로 가는 것도 있는 걸, 이님이 이제, 거리라고 하는 이거 뭐라, 딱이 다 이래거든. 참고거든. 사방 내보내야지. 사방 내보내는 순퇴나겠다고 거리라 이 말 아니겠나. 그제? 예. 그래, 이런 거를 이래 포악을 해가지고, 보자. 양명이 골적, 양명이 골적, 양명은 창고거든. 그제? 사사방으로 다 버릴 거 아니겠나? 그림이 이롭지 않으면 그래 알겠나? 알겠나? 양명이 골적, 천이 완이라, 천이라 하는 건 이걸 말지. 끌떡거린다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지참해서 끌떡거린 게 아니라 여기 좌우가 모두 끌떡거린 거 아니겠나? 그제? 기대로 순조롭지 않다 이 말이지. 예. 양명이 골적 천이 완 완적 오인이라 완자 이거는 분할 완자거든요. 그럼 찾아보라가 마음이다. 이런 거 분명히 우리 해놔두자. 이거 모두 여러분들이 그저 이제 덮어놓을 게 아니라 아까 심해 그거 봐라. 엄마 1-2 인데 1-2 아까 2라는 신수가 1-2다.
몇 애기 봐? 여덟. 몇 애 캤노? 여덟이야. 몇 애를 했었는데. 완. 완. 해 한 할. 해 한 할. 좀 크기. 경탄. 탄식할 완. 한심.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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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할 완.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탄식. 야, 여기 밑에 있다. 몇 캤노? 오른쪽 밑에. 탄식 중간에. 탄식할 완. 중간에 보고 있다. 너무. 좋네, 다 했다. 해한. 아, 한할. 봐라, 한할, 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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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경탄이라, 탄식할 한. 문이 막볼 경탄이라. 봐라, 한탄할 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가령에, 뿌리에 일을 다할 때에, 아, 그거 참 원통하다. 또 경탄이라 하는 것도 아 그를 찰긴데 왜 저러노? 이게 경탄이거든. 그게 놀래고 탄식을 해. 아 저거 안 그럴 긴데 왜 저러노? 억울한데 가차본 그런 글자다. 억울한 걸 볼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기오인자는 양명자는 천이완이라. 천도 이거 봐라. 아까 이거 뭐냐로 순조로 이렇게 하는 게 천 아니겠지? 이렇게 하는 게 끌덕거리는 아니겠나? 예. 이제 완 이것도 말지. 근자 그게거든. 그 억울하는 거. 예. 억울해서 하 그거 참 저거 저래 위에 저런 욕을 당노. 마음에 불안하고 억울한 거. 경탄이라 하는 게 억울이다. 그러냐 천이 완 완조고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 자체가 다기다이라 하기 때문에 저거 온이 이거 익하거든. 그렇죠. 천이 생긴다. 예. 천이 생기기 때문에 오인한다. 간식이 나오지. 그렇죠. 예. 천이나 익하기나 예. 이거 하거든. 그니 양명자는 권 권이나 천이나 완이나 비슷하다. 여러분 그래 알아. 권 권리것도 반드시 순조롭게 울로 올라갔든지 알로 내려갔든지 사방이 순조롭게 익하면 권이 아닌데. 올라갈 때 잘못 나고 알로 내려갈 때 잘못 나고 사방 갈 때 못 간 게 거리거든. 근데 천도 그게거든. 완도 그이거든. 그래야만 되겠네 그제. 예. 그러기 때문에 오인한다. 재활. 재활. 혹 천이 사자와 혹 천이 생자는 하여 기백이 왈 권력 연장적 사하고 연견적 생하느니라. 그렇다. 재활. 혹 천이 사자도 있고 혹 천이 생자는 왜 그러노? 이런 것도 비슷한 소리다. 천하다가 주는 사람도 있고 천하다가 낳는 것도 있고 그건 왜 그러노? 천은 봐라 생으로 갈 때는 반드시 이게 이제 혹천 사할 때는 말 이게 양명토이거든. 목극토로 하든지 그 금극목을 하든지 하면 잘 안 죽겠나? 봐라 이건 이제 금극목이란다. 목극토 또 목극토 할 때에 혹천이 사거든. 목극토는 뭔가 아까 이거 왁왁 익할 때 천으로 다리 끼고 요거 이제 생을 밟을 때 화생토 할 때는 요 생을 밟거든. 그제 이거는 익하고 저거는 적할 때 생이 열릴 때는 사한다 이 말이겠지. 혹천이 사자하고 혹천이 생이다 말이야. 밑에 요거는 생기 돌아올 때 천이고 저거는 위협받는 기고 그런 기다. 하여 기백이와 권력 연장자는 권력이 장애까지 연하면 죽고 연경에 욕하는 걸 사한다. 아 이거는 아까 그거와 좀 다르다. 이거는 권력이 연장에서 자에서 나오면 죽고 경에서 요 기운이 경까지 통해가지고 요거 요럴 때 고 기운 반응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저 뇌 그 아니십니까? 뇌 그 거기 이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거하고 이런 게 뭐다 예 비슷한데 걔가 지금 말이지 이 아마
저 여산이 말하는 애도 이런 게 있을 깁니다. 오인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깁니다. 반드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도 보면은 예, 양명이 궐적 천이 완 완적 오인이 있거든요. 얘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원래들은 제일 위를 많이 봐줘야 되고 원래들 때나 노인들은 그 전에 신을 많이 봤는데 심을 제일 많이 봐줘야 된다. 원래들은 소학잡종이 수다소이나 도제풍식 도제 세원풍식상이라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들은 이거 위를 먼저 봐줘야 된다 이거. 또 재활 선타 병심적 기주하고 등고이가 하며 혹지 불식 수일에 유언 상옥하야 소상지처가 계기 비 소소능야라. 병 반능자는 하야오. 이거 봐라. 이거 이제 위에 대한 소수가 이렇게 많다 그제. 이런 거를 거연히 볼 게 아니라 요거 위에든지 문답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어가지고 아하 이래 나야 응용이 속속 잘 나올 거 아니겠나. 근데 재화 선하다 그거는 긁어끄다 이거 이거는 그제. 예. 긁어끄다. 병심이 기주는 하여 병이 양명경에 병이 심한데 옷을 벌렁 벗어버리고 달아나는 건 우연이며 등고이가 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노래를 부리고 혹지 불식수일이라 어떤 사람들은 불식수일을 안 먹고도 사댄단 말이야. 그런데 불식수일 해도 유언상황이라 담을 풀쩍 뛰는고 집에 풀쩍 기올라가 소상지처가 그래 올라가는 곳이 계기, 휘, 소능이라 다 그 전에 병 안 들 전에 그때 능하지 못할 거를 능이 병이 들어가도 한다. 병반 능형은 병이 들었는데 도로 그 잘하는 거는 왜 그러냐. 봐라. 재활 선하다. 병심적 기의주 등고이가 혹지 불식 수일 그런데도 유언상호 소상지처가 다 그 본래 능하지 안한 것을 능한단 말이오. 그거는 병이 들었는데 도로 그 잘하는 것은 왜 그러십니까? 또 기백이왈 사지자는 재양지 본냐라 양성적 사지실하고 실적 능 등고연이다. 봐라 극한이 그요 기백이 대단하는데 사지자는 재앙지 본이라 사지는 재앙 본이란 말이 옳지. 예. 사지 재앙지 본이라 하는 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 생각해라. 사지 그는 사시 아이가 사시. 예. 그제. 예. 사시에 여기에도 17일 여기에도 17일 여기에도 17일 재앙지 본이라 하겠지. 또 동시에 사지는 나무로 말하는 끝까지다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는 여기 올라가는 기운보다 여기 극하 가서 잘 한다. 예. 그제? 예. 여기 더 저달랐으면 이퍼리 예. 피고 꽃 피고 예. 결실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나타나는 게니 재앙지 실이랑 가겠나. 예. 그래 의미를 보면 안 돼. 예. 기백이왈 사지자는 재앙지 본. 양성적 사지실이라 양이 성하면 사지실이라. 양성적 사지실이라고 양성이라고 하는 건 본냐이 성하다 가지 마라. 양성할 리가 있나 음성할 리가 있나 이거 여러분들 이거 명념해라. 본래 우리는 정월이라서 양성 음성이 없어. 양성할 때 사가 들어갔다면 양성이지 지 자체가 양성이 아니다. 그렇지? 예. 사가 들어갔다면 이는 반나이 심에서 양성이지 지 본래 양성은 있을 수 없다. 이거 봐라. 여 병발능이 하나요 이게 이랬거든 그냥 양성적 사지실이라 이거는 그래 봐야 되겠지. 예. 이래야 되지. 이거를 본양이 실하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양성적 사지실 실정능 등고거든. 그렇죠. 이게 유언상황이 그 병발능은 이게 사지 이거 지기 온 것도 그럴 리가 있나. 예.
또 재활. 재활. 기, 기 주자는 하야오. 기백이 왈. 열성어 신고로 기 욕주연이다. 그래. 이명이 모두 사다. 재활. 기, 기 주자는 하여 옷을 헐렁 벗어보고 달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백이 대활. 열성어 신적. 열이 몸에 서한 적. 기 주라. 봐라. 열성어 신하면 기 주라 하니 아까 그거. 여기 이렇게 심천하라지만은 요산하는 게 이거 안 가참나. 그제 열성하니 쫙 화닥거린단 말이야. 열성적 기의주라. 이거는 천상부득이라 영이 소산에 한 백 더 있나, 그제? 예. 또 위고. 예. 요산 그렇지? 예. 또, 또. 재활, 기 망은 메리하야 불피 진소이 가자는 하야오. 또. 기백이왈 양성적 사인으로 망은 메리하야 불피 진소이 불욕식이니 불욕식 고로 망주연이다. 봐라. 아까 근래가 그저 아무것도 뭐도 모르면서 이기사는 게 뭐도 이기냐 사지가 상중화도 못하고 이래 못하고 이래 놓을게 여기 그렇지. 여기 가치가 좀 다른 게거든. 예. 알겠지. 재활, 기 마흔 명은 하야 불피 진소이 가자는 하야오. 그 사람이 마흔하고 매매를 꾸짖는다. 내 이놈, 내 이놈의 자석이하고 이렇게 하면 매매를 꾸짖는 게 꾸짖지 말니다. 망령된 말로 노소를 불구하고 꾸짖고 욕하고 신소도 가르지 못하고 그게 친한 네. 사람도 모르고만 욕도 하고 마흔 매매 불피 진소이 가자느, 어째 그러십니까? 기백이 가라대, 양성저, 이거 봐라. 반드시 이거 청상 청중에 영이 소산해야 될 거 아니겠나, 그제? 예. 여기에 더구더는 양명정이 있다문에 이런 게 많거든, 기주, 이. 기백이와 양성적 사인 매매 불피 진소이 불욕식, 불욕식고로 망주라. 불욕 식구로 망주라. 밥은 못 먹고 이래 난리가 나기 때문에 더 달라가는 거거든. 예. 밥을 먹으면 난리가 덜 나거든. 예, 예. 조금 밥도 그래요. 못 먹이 난리가 났거든. 이런 거 그저 우리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이랬다고 하면 듣고 집에 돌아가서 이걸 가만히 놔두고 요래 풀이를 해. 요래 밑불이 풀이하면 이게 머리에 밴다. 머리에 뱀으로 해서 아하 이런 소수에 날 때 아하 이게 뭐 이런 길이구나. 또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 월진이가 이런 소수 이것도 반드시 월진이가 그런 소수 하는 거는 여기만 있다. 여기 위에. 네. 이래 일 안 되기 때문에 청상통중으로 옳게 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이거 꼭 요것뿐 아니라 소소 보면 아하 이기르구나 이거 아니겠나 그래 응용이 잘 나오거든. 여러분들 안 그렇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머리 하면서 열어둬. 아 위에 소소는 이런 일인 게 있구나. 저님 볼 때 아하 저기 나올 때는 여기에 영향이 있구나. 그래 우리가 찾으면 안 쉽겠나 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머리에 딱 넣어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 풀이를 해가지고 요래저래 해석을 감별해.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하고 요래도 해가지고 딱 놔두면 요소와 수 아니라 다른 소소에도 그런 현상이 나올 때 아하 여기 고영이. 예예. 다른 소수 다른 조직 자체가 전부가 다 이미 활동이 안 됨으로 해서 이게 중초에 영향이 더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는 거겠지. 요거는 보면은 이제 주로 말하는 거 보면은 양명을 가지고 대표로 말한 것 같고요. 요새 나오는 소수 이거는 다른 데가 전부 다 합해가지고 양명의 영향이 가서 나오는 옳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볼 때에 삼양삼양이 양경은 울로마에 올라가서 알로 내려가고 은경은 알로 내려가서 울로 올라오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거는 양경이랑 가겠나, 그제? 예. 또, 그러면 우리 칠정으로 보더라도, 고개대에도
엄양 구분하니까 실정에도 네. 아 그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라갔구나. 그런 쪽으로 어부리 가지고 그래 해보자. 이거 이런 거 그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 왕중화이라고 했지. 왕중화이라고 아는 사람이 없다. 그저 이래가지고 어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부리 나부리 봐. 그저 나부리 나부리 봐. 나부리 나부리 가지고 머리 이어놔두면은 꼭 이 소수 아니라 다른 소수에도 그런 소수가 나올 때 아 이거는 양명을 모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 은연이 나온다. 그래? 네. 그래 하도록 꼭 가자. 요거 양명경이라고 양명경에 여음을 칠갑 해야지 못 박지 말고 이래가지고 연애 나올 때 아 저기 거기구나 거기나 이런 쪽으로 해보고 또 울러올 거는 아무리 간다고 양재에만 있겠다 하는 그거 알로 내려가는 음경에만 있겠다 순환하더라도 걔도 여기는 경청하는 기운이 있거든 여기는 예. 경청하는 기운이 경청 못할 때에는 이님이 알로 올라가고 중초가 맺힌 건 이래 나타났거든 예. 그런 쪽으로 어부리 뺏겨 그렇기 때문에 청상통중 저런 소수가 당장 다들면서 왜 그렇다고 청상만 많이 하면은 덜덜 끼거든. 예. 청상통중 하면서 동시에 영위도 봐주고 그래 실금실금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해보면 이거는 이런데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거는 그것도 경험이거든. 아하 내가 이래 이러니 내가 이런가 보다. 지금은 이래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경험이거든. 그냥 그래 경험을 얻고 나면 아 이거는 이래야 되겠다 이런 게 또 완전한 성립이 되거든. 그래 우리 영해라 서울가는 왜 됐노?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예 조금 진정되지. 그 이제 저 식구들이 이래 말을 시키면 말을 이래 몇 마디씩 따라 합니다. 하나 하면 하나 하고 그런데 아직도 약시나 예 그거 왜 되더니 그 요리 잘해라 그거 미상물 됐겠노 8살이래 8살 8년 동안 그랬거든 8년 동안 그랬으니 이거 조직을 전부 다 가라. 새로 바꿔야 될 거 아니겠나 정기신을 완전히 바꿔야 될 거거든 기혈조차 전부 바꿔야 되거든 그냥 그 요리 잘해라 잘하면 그런 거 우리가 재미 아무리 하던 것도 무방하거든 그 살금살금 조리해라 따라서 그거 봐서 그런 거는 반드시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청상통중 이것도 봐줘야 된다 이제 청상통중도 하면서 정기신을 안 볼 수 없고 예. 그런데 이것도 보고 이것도 지금은 전부 다 봐줘야 되거든 조직실을 그제 조직실을 맥힌 데 없이 다 봐줘야 그 재발도 안 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해봐라 선생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네? 그 풍진에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린 그 산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애가 15개월이거든요 근데 뇌가 발육을 이제 다 못하고 그 눈도 안 보이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뇌가 이제 뇌성마비 보통 말하는 뇌성마비가 지금 돼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거로 그냥 가망이 없는 거로 그렇게 해서 그래 예. 좀 크기 가서 크기 개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들읍시다. 그래 좀 크기 가서 저 끝에 다 듣도록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말해가지고 우리 토론해볼 일이거든 불미가 좀 많아서 저 임신 중에 산모가 풍진에 걸렸는데 임신 중에 산모가 왜 풍진에 걸렸어요 선생님 풍진 산모가 풍진을 했다 예. 일단 많이 든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초기인가 봐요. 임신 중에 풍진을 고생했다. 초기에 해야 그렇게. 그렇죠. 근데 아기를 이제 낳았는데 15개월인데 뇌가 굉장히 발육이 안 되고 뇌에 물이 차고 그 눈도 시력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바로 앉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누워있는 누워서 그냥 엄마가 이렇게 받쳐줘야지 좀 버둥버둥 거리는 상태고 그러니까 발바닥도 땅에 바로 짓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물리치료나 그냥 몇 달은 안 됐는데 15개월입니다. 이거 봐라 이거 우리가 들을 때에 2000년 있더라도 다시들 못하는 것도 안 쎘나 그죠? 이거 봐라 반드시 그 렐레가 15개월 나가지고 오늘날 날 때부터 그래 되시니 이거는 태어난 실패가 더 있나 소아자변이 수다증하나 소아자변 비록 증수가 많아 도제 태원 풍식상 그렇지? 이거 태원이라고 안 할 수가 없거든. 봐라, 이 원래가 상중하를 전연히 모실 때에 상중하 기운이 안 통해 그런 기거든. 그제 상중하. 그럴 때에 그 모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원래 영향이 그만큼 갔거든. 그제? 그러니 이거 우회해야 되겠노? 청상은 이것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방법은 은평양비시고 정상통증 원할 밖에 할 거 없거든. 그러나 15개월 되는데 그 약을 위에 먹이면 위안호 그거 참 이게 뭐도 요새 현대 시료병이야 이거 지금 말하자. 반드시 그거 들어와서 이 활동 안 되지? 안 되지. 그 모친이 또 풍진 그것뿐 아니라 다른 소수에도 확실히 상중하 오장육부가 활동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몰라도 그럴 리가 없거든. 그니 그게 안 되니까 어린애들도 열두 한 동안에 그래 직경과해 왔거든. 그래 나오니 그 소수 대표가 되는 거야.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거는 꼭 부모가 그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반드시 세상 탓입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 너무 과격하게 받은 게 틀림없거든. 이 참 안타깝단 말이야. 병원에도 어쩔 수도 없고 한 번에도 어쩔 수 있겠냐요. 난 15개월만인데 그 약을 한두 집에 될 것까. 10달 동안을 그래 놓은 거를 그 후에 다시 생각하겠노. 자, 이런 거는 참 아깝단 말이야. 아까 그런 데 지금 서울 날라 그러려면 지금 그러니, 그걸 애심한 그런 건 되거든. 그건 이치가 있고 낯가시니까. 지금 여덟 살 못하는 그것도 애써 볼 일이지, 확실히 나선다 갈 수도 없고, 예, 그러네. 안 낳는다 갈 수도 없고, 이렇거든. 참 이거 참 큰일이야. 고해라. 참 확실히 고해라. 전에 저 작년에 그 네 살짜리 간은 좀 그 풀렸습니다. 네 살짜리는 어딨노? 아 저 간은 왜 저 생장 수장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뭐 돌 지나면서부터 아가 오그라들기 시작하면 오래 못 사는 그런 아 아니십니까? 그게 좀 살아 있나? 예. 돌 지내고 난 뒤부터 오그라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심신이 다 같이 그러니까 하던 말도 슬슬 못 하고 잘 걷던 아가 실실실 떠덩거리고. 그래가 막 것도 뭐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래 크다가 말고 그래 죽어보거든요. 근데 그 요새 그런 소수가 있어. 예. 그런 소수가 있는 게 힘줄이 오그러져.
대여나 7, 8살 되도록 이미 좀 커가지고 반죽이 더디 반죽이 더딘 게 그냥 좀 그냥 7, 8살 되면 더 커야 되는데 더 오그러지더라 더 오그러지더라 이거는 전 세계에서 그런 소수가 있다네 그거는 전 세계에도 못 나선단다 그런 소수가 있대 지금 그놈은 그저 한 열 달쯤 약을 썼는데요. 그 다리가 그 잘 엎어지고 힘이 없던 게 차츰 힘이 생기가지고 이제 잘 걷습니다. 지금 어떠나 그래? 좀 나사지십니다. 지금 좀 나았나? 예. 지금 나 약속 있나? 예. 그런데 그 원타한 게 그 약서라 대구에 굴캐니 예예. 굴캐니 천하마 아들이라 이게 지금 나이 뭐 7, 8살 되었기라 아, 학교 된게 11살 됐거구나 그런 게 지금 요래 커든 게 대살 뭐 학교 들어갈 그때에 자꾸 싫어져 가다가 쫓아버리 못하고 그러더니 요새 철철철철 또 이런데도 잘 못 올라와 올라가다가 피도 구부러져 발육도 안 되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 때문에는 들었다 지금 세계에 뭐 심을 미치다든가 그렇다더라 뭐 주는 더 보니까 뭐 들었더라 그런 애가 뭐 20여 명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나설 수 없어 그래서 처음 여기에 들어왔어 근데 그 국현이 처남을 내가 또 잘 안다. 저 아버지도 잘 알고. 그런데 들고 왔는데 내가 쭉 말을 해서 예. 이거는 반드시 이래 이래 이런 거 같다. 이러니 이래 이래 치료할 밖에 없다. 그러니 자네도 그것도 나한테 좀 약도 좀 배웠다. 예예예. 예, 예. 약사. 예. 약사로서 나한테 약을 좀 배웠다. 그러니 너도 그래 알았으니 이거는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지. 세계에 이런 일이 있어 여기는 손도 못 댔다고 참 내버리지 말라. 할 때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었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 했디. 이놈이 사고 좀 이상하대. 그래가지고 지 매부한테 약을 미처 썼어. 쉬다가 들으니 중국의 어떤 한의원이 약을 거기에 잘 쓰고 뭐 광고가 많이 있다면 거기에 가가지고 또 약을 한 서너 달 써서 아무 효력이 없어 또 무엇을 또 해가지고 아무 효력이 없어 요새는 뭐 손띠야 이건 약 써봤자 소용없고 필레 갈 거 뭐 갈 거 뭐 있느냐 이렇다 하더라 그거 그런 거 그래 내필 게 아니거든 우리 한방의학으로는 지금 현대의학은 뭐라 했든지 간에 우리 한방의학은 실어볼 게거든 다른 것도 없이 이거 하면 할 백이 더 있나 오장 주고 살릴 백이 더 있나 지금 하는 건 뭔가 총상통증원나 하고 이거 뭐 이거 할 백이 더 있나 그래 해볼 일이 와 내비를 턱이 있나 한번 해봐라 그거 예 그것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봐라 원평장비 해야 될 거 아니었나 원평장비 하는 데는 청상통증 해야 될 거 아니었나 여기도 보고 그놈 소수바감이 요래 벌레들은 열흘만이면 하면 돌아간다 봐라 삼후이지 일기라 했지 그게 아니라는 소리 아니다 또 여기 벌레 했지만 갑길이니 뭐 무길이니 유길이니 삼일이니 뭐 십일이니 가는 거 있지 네. 그게 거저 나오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 5일 해도 이거 영향이 많이 있다. 5일 위지 1위지. 3호일 위지 1위지. 보름. 네. 원래들 약 써볼라 했지만 5일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3호에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 가만히 해보자. 요래 가만히 뜯어보면, 아하, 하고, 그래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치료해보라 하고. 예. 그래, 내필 거 아니거든. 보자 먼저
오염증, 오염과 뭐고 뭐고. 예? 오염증, 예. 어. 아, 요새는 그 이제 걸어 댕깁니다. 걸어 댕기지? 예. 봐라, 그런 거 뭐 해보면 안 되나? 그래도 그 좀 더 좋아, 돌아켜라. 예, 예. 아직 말은 이제 아직 잘 못하는데, 예. 걸어 댕기고, 뭐, 말은 이놈이 이래 보이, 말살을 하거든요. 정기신이 눈을 보면 말을 할 것 같은데 그 잘 안 터지네. 그래,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것도 어른들이 말하듯이 들어 말 가르쳐야 돼. 예. 들어 가르쳐야 돼. 이거, 이거, 이거. 나이 몇 살 먹어요? 아직 뭐 이제 뭐 이제 세 살 됩니다. 어? 세 살, 예. 세 살 됐다고 하지 말아야 되겠냐. 우리가 이놈도 네 살 먹어도 말 잘 안 하니까. 우리 집에 아는 놈들이 나 말을 더디야. 친구도 네 살 먹어서 그랬냐, 이 양반들. 이놈도 말은 듣기는 다 알아듣는다. 할아버지한테 가더라, 아버지한테 가더라, 뭐 가면 쫓아가지고 하고, 이 가져가라, 할아버지 갖다 대면 할아버지 갖다 대면 이러면서 말을 잘 하려고 해. 그냥 억질로 아빠, 이거 아무도 가고. 그냥 그건 아니, 시살 먹으시면 그렇다. 네. 그거, 그래 하면 되지. 그, 된다. 오경, 오염, 그, 그러시면 될 거 아니겠나. 이거 우리가 그, 뭐, 안 되는 게, 참, 명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말이지. 그래, 해봐라. 해보면 돌아난다. 예. 그저, 관찰을 잘 분미해야 된다. 5일 이후로, 열흘, 보름, 요런 거 가만히 보면, 원래들은 반드시 5일에 일로가 나타나, 효소가 난다. 늦어도 열흘, 보름이면 효소가 난다. 더한 것도 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타나고. 그런 데 잘 살피라. 그런 데 살피가면 봐가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경험이 나거든. 아하, 요거는 요래한이 되더라. 요거는 요래한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하자. 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거 먹고, 혈원도 이제 조금 이제, 명랑해진다. 예. 불경 일삼은 부장 이지라 했지. 예. 아하, 내가 이랬더니 여 걸리구나. 다시, 거기 뻑짐 들어오거든. 내가 요래 가더라. 요래 했게 내가 불러서더라. 그 경험 아이가. 예. 다른 사람도 그런 경험으로서 지뢰해줘야 될 거 아니겠나. 예. 이제 지붕 이제 얼굴이 이제 화색이 나고, 다시, 그제 그런 거 불경 일삼은 부장 일지라. 하하, 그런 기로구나.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하자. 또 실제 이거 본래 없다. 본래 없다. 우리가 나기 전엔 입안 하나도 없었다. 없다가 왔거든. 또 있다가 이거 마냥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제 시기가 있거든. 그러니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있나 그제. 그래 걱정하지 마자. 예. 아이 서울아 그 다행이다. 그거 그런 거 오연, 오경, 그런 거 해봐라, 해보면 듣는다. 되게 말하는 그거는 참, 그 환통 다. 지금 10여가 연락하는 그거, 무지하겠노. 이런 애들도 그 해볼 만합니까? 응? 어쩌든가 그 안내 빌리고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 남곡 있는데, 남곡 어른애 그때 그림이 처음 나가지고 태화이라 하는 게 있지? 예. 원래 신생아 황달. 어?
신생아 황달. 신생아 황달. 신생아 황달 이거 내가 그 연구해 본 기다. 촌에 있을 때 신생아 황달 교육 있다. 신생아 황달 이거를 그때는 얼레거든. 이거를 위하노 가만히 생각하면 황달은 근본이 어딘가이라. 폐, 비, 심. 이게 제일이거든. 폐비심의 제일인데 이걸 폐비심을 달락하니 안 되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고 충실한데 황달이 왔단 말이야. 그럴 때에 가만히 생각한 이게 딴 거 없다. 복령인삼으로 갖다 쓸는 거 없다고. 복령인삼은 그때 위약 좀 더였지. 복령미삼만 썼습니다. 복령미삼만 썼나? 복령미삼만 따르고 설금설금 이게 낫대. 그건 내가 경험한 기다. 복령미삼. 따르고 주말성민이 또 얼레들은 또 이상하지. 얼레들은 입만 모르대. 씹은 것도 모르고 씹은 별로 몰라. 조금 근데 그 뭐 순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나이 드니까 씹은 것도 모르고 이래야지. 그런데 내가 인삼복령 그 써가지고 나는 그 경험했다. 소화, 그, 이제 황달하는 거, 그는 그레신이 되대. 거기에 가지고 이제 위 조금 더 열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다 났대. 그, 그래, 해보래. 해보면 듣는다. 야, 이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고지 마자 경험이 있는 거는 다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다 서로 알아들 거 아니겠나. 그런 게 있으면 서로 신뢰하고로. 그니 또 인삼복렬 할 게 아니라 위 좀 뭐 해가지고 원래들 위 그거 원래들 위에는 보니까 내 서보니까 그 저 정향 그거 좋더라. 정향권님이 발상대로 요리하고 그니까 대복 효과 등 그런 거 좀 애써주고. 그래, 해보래. 해보면, 그, 을라들 그 곳은 잘 듣는다. 그건 한두 첩에 났거든. 그냥, 그런 거를 우리가 서로 토론해가지고, 의식에 삼아도 자꾸 서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 해야 그 되지. 지주머니 여놓고 앉았으면 뭐 할 거고, 그거. 한 대 태우시고. 공기가 드들러 긋는다. 또 그런 분이 있거든. 또 말 한번 해보자. 우리 여러분이 다 그런 소수 다 안 있나? 토론해봐라. 그게 어디 좋나? 우리 그런 거 하나서 토론하자. 야, 못 내놨어. 와. 선 저 빌랑. 어? 빌랑. 빌랑. 예. 그래. 빌랑이 그거 씹어보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까? 응? 맛이 하나도 없네요. 빌라이와 씹으면 맛이 좀 있는데 왜 한 맛이? 무 맛인데? 어? 빌라이 왜 그러노? 아니 뭐 안 좋은 빌라이를 쓰는 거 알록달록한 그 빌라 아이가? 이영아 참아 안 좋은 빌랑을 쓰면서 빌랑 맛이 없다. 이건 맵나? 맛이 있지. 석정. 예. 그저 먼저 그 이거 우회됐나 이거. 아 그 근선의 애기 말입니까? 어. 예, 지금은 그 이후로에 그 간신을 도는 약을 계속 쓰고 있으면서 예. 그래 이제 이거 안 풀리더라. 아직 덜 풀리나? 아직은. 덜 풀리는데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육고기를 많이 먹으라 했습니다. 어. 육고기하고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나니까 이제 그 월경량이
정상상과 같이 같아졌습니다. 옳지. 그전에는 옳지. 그 생리가 옳지. 어, 조금씩밖에 안 나왔는데 옳지. 그러고 나니 얼마 안 가서 바로 그 생리양이 그 어, 정상 예, 정상양과 같이 되면서 생리양이 할 때 예. 다른 것도 예. 다 그다음에 기 기밥이 있는 데는 없어졌습니다. 기. 어? 기 아, 여기 귀 뒤쪽에 난 게 있는데 완전히 없어졌고. 거기 없어졌고 예. 그것도 없어질 게 경동을 할 때 이거 없어지는데 아직 이제 손끝 발끝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아직 손끝하고 발끝만 남아 있다 하네. 그거 잘 해라. 예. 그거는 가신동이 되더라. 가신동이면서 위도 좀 봐주고. 예. 비위는 재앙기 휘기 때문에 예. 수족상하는 중 비위니. 예. 그래 어울려 줘라. 그 확실히 그 간에 영향이 많은 게 이제 그 바람은 밖에 방 안에 있어도 예. 밖에서 바람이 불면은 손끝이 더 그 그렇겠지. 그 더 영향이 간지럽고요. 예. 생기가 덜하니. 저 가신도 볼 뿐이라 위를 조금 더 살펴줘봐라. 그런데 예. 그 원래 소수를 가만히 봐감이. 예. 아, 우리가 그만하면 이걸 짚을 줄 알거든. 이걸 짚을 예. 줄 알거든. 그거 봐서, 아하, 요가 아니겠나. 그래 해보고 또, 아하, 요가 아니겠나. 그래 차타타타 해보면. 두 놈 다 좀 나가느냐. 예, 뭐, 거의 뭐 다. 그 나은 편입니다. 그. 나 지금 학교도 댕기고 있습니다. 어, 됐다. 왜 됐든 이거는 고래 고 바감이 아하 요래 해보고 아하 요래 해보고 고래 거기 기억나거든 그게. 제대로 이사 가. 소수 같은 고래를 가만 찾아가지고 고래 고래 주고 고래 주고 고래 줘봐.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지붕 이제 이거 하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자 하는데 와 안 하려카노. 양명을 봐야 되겠구나. 이제 정의당 이야기할 차례. 네? 정의당 이야기할 차례. 정의당 한번 해보려고 좀 묶어보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니잖아. 정의당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토론하는 게 좋아. 이거 다 개인 개인이 다 환자를 맡아다주고 요래요래 해보거든. 해보는데 효력이 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 지금 우리가 거의 내가 이런 인력을 했다. 떼고 있을 때에 다 같은 소수에 약을 쓰거든. 이런 소수에 이래 약을 쓰니 이놈은 낳았는데 이놈은 안 낳는다. 낳는 건 왜 낳고 안 낳는 건 왜 안 낳노. 이래 토론을 하거든. 그게 좋거든. 그게 하다 그때 중지를 해서 맞춰봤지만 우리도 그래들 하자. 예. 이 흙판을 갖다 걸어 놓고, 예. 봐라. 이 안은 이런 소스에 요래요래 생기 효력이 나는데, 이 안은 이래이래서도 효력이 안 나니, 위에 나는 게며 위에 안 나는 게냐. 이거 토론하는 게 얼마나 좋노? 그래 하자. 그래 하면 우리가 막다한 이야기 서로 토론이 되는데, 와, 아무 말도 안 하노? 저 문근 한번 해봐라 보자. 그전엔 저 문근 저, 아, 백분이다. 그전엔 뭐 대놓고 뭐 웃고 웃는데 내가 짜증을 내서. 자, 묻는 것도 무슨 또렷한 게 있어가지고 물으면 대답이 나오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물어서 한 게 내가 짜증을 내서 아니잖아, 저 친구한테. 근데 오늘날은 저 친구 내가 보니까 아는 그때 왜 아는 거야? 자기 자당이 그때 소수가 있어서 이래 이래 이랬는데 내가 이 약을 써서 효력이 남지득하게 됐다. 이래 해라. 좀 말 안 하는 거면 아는 게 좀 생겼거든. 그전에 그때 뭐 자꾸 달들길래 전에 그 한번 그 키우면 그 이해 한번 해봐보자. 우리가 이래 하는 게 좋다 아닌 게 아니라. 저 친구 그전에 그랬거든. 뭐 대놓고 자꾸 묻는데 뭐 짜증이 나. 또 질문합시다. 또 질문합시다. 질문하는 것도 뭐 얼터도 다른 걸로 해야 될 텐데.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입을 영 안 담을거든. 입을 안 열거든. 그런데 자기 자당을 편찮은데 화제 내놓은 거 이게 됐대. 아, 그만하면 됐다. 아, 입 안 열만하다. 이제 내가 인정을 해서 그때. 그래 우리 하는데 토론들 해라. 그게 좋다. 다른 분도 그래 한번 하자. 그 어디 가야 갈라 하노?
이런 데 안 하고. 그전에 내 개집 먼저 석정 자친 거 한 번도 말하는 적이 없어. 만날 일에 가지고 왔다가 갔다 가게. 무득이는 큰데, 이렇게 하면 좀 의심을 해서 했는데, 먼저 제주도 그거 거세라 했나? 그 소수 화전하는 거 보고, 아하, 이놈 됐다. 자, 이만하면 됐다. 건선에 거기 해삼군지 하는 사람은 별로 드물기다. 그렇지. 해삼군지가 적당하거든. 네. 그거를 보고, 아하, 그래, 화재를 내가 이제 보니까 화재가 확실히 됐거든. 자, 그런 소수를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토론을 해. 토론하면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 거 아니야. 아이가. 내 환태 말아가 될 것 같아, 그제? 자, 이런 게 우리가 이 참 좋은 자리인데. 자네 한번 이야기해보자. 호가 누구? 추호입니다. 어? 추호입니다. 추호. 추호 하나 해봐라보자. 뭐 그런 게 없나? 그들랑 토론해라. 응? 다음 시간에 하지. 아, 그렇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오, 예. 다음 시간에 챙기다 하고. 그렇고, 그렇고요.